23번 해보자. 근데 거기서 나는 소리 여기 안 들어가. 내 목소리밖에 안 들어가. 자, 갑니다. Individual human beings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in a multitude of visible and invisible ways. 이렇게 나오네. 일단은 요거 주어. 개별적인 인간들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differ from은 뭐뭐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지. one another는 each other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서로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인 인간들은 서로서로 다르다. physically,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a multitude of는 요 자체를 형용사로 생각하자. 다양한으로 해석을 할 거야. 예, multitude라는 말 자체가 이제 멀티잖아. 되게 많다, 다양하다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다양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다양하다. 요거. 자, 두 번째 거. race는 인종이라는 뜻이야. 인종. 자, 하이프는 일단 건너갈게. 만약에 인종이 진정한 생물학적 실체라면, 다시, 만약에 인종이 진정한 생물학적 실체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아프리카 앤시스트리는 혈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이거 단어 있었지, 앤시스트리. 그치? 내가 단어장 만들면서 썼던 기억이 나. 그래서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share, 공유할 겁니다. 자, 여기서 a variety of, 다양한이지? 다양한. a variety of가 다양한인데, wide가 들어가서 정말 뭐 많이 다양한 정도로 해석을 하겠다. 다시,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특성을 공유할 겁니다. while, 뭐인 반면에,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공유하는 반면에, 다양한 다른 특성을 공유하는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서의 예제는 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정의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끝나. 자, 지금 우리가 두 문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두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까 다른 얘기를 할까? 아연아,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어. 같은 방향.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방식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별할 때 신체적으로 구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밑에서는 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인종이라는 것도 신체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좀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구분해 보자. 그게 곧 인종이다. 자, 말을 좀 편하게 다듬으면서 한번 해 보자.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서로서로 다르다. 만약에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생물학적 실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인종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과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유럽.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색이 까맣다. 유럽 사람들은 뭐 피부색이 하얗다. 뭐, 머리가 금발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는 것 같아. 아직은 딱 눈에 띄는 어법은 없어. 그래서 언급을 안한 거고. 다음 거. 안 넘어가. 얘 가끔 안 넘어가. 자, 하지만 자, 이제 뭔가 이제 글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 하지만 once we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까지 이렇게 닫아봅시다.
자, once는 당연히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야. 자, 우리가 애들 덧붙인다면 특성들을, 어떤 특성들을 덜 눈에 띄는 뭐보다 피부 색깔, 머리의 텍스처가 질감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 머리의 질감, and the like,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머리의 질감이나 피부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눈에 덜 띄는 특성들을 추가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 특성 말고 다른 거를 덧붙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야. 뭐를 발견하게 될 거냐?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인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해했어? 똑같은 인종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서로 덜 비슷해. 서로 one another, 아까도 했지? each other랑 똑같지? 서로 덜 비슷하다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more and more like people, 더 비슷해.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과 더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역점 나오고 나서. 레스 비저블 요소를 추가하면 눈에 잘안 보이는 요소들을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을 하면, 자, 인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인종 간의 경계가 뚜렷해진다. 헤라나 뭐가 맞아? 인종 간의 경계가 흐릿해질까? 뚜렷해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물어볼 거야. 다시 물어볼 거야, 진짜. 자,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단 뭐 한다면, 우리가 피부 색깔이나 머리 질감 같은, 다시, 피부 색깔이나 머리 질감보다 덜 눈에 띄는 특성을 추가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성격? 뭐 이런 거 있겠지? 아니면 뭐 억양?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한다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야. 우리가 똑같은 인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서로 덜 비슷하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야. 똑같은 인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뭐야, 얘네 별로 안 비슷하네? 라게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more like, 더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럼 인종과 인종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뚜렷해져? 흐려지지. 그러면 인종 간의 경계가 흐려져. 이게 잘 이해가 혹시 안 될지도 모르니까 예시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예시는 쓰지 말아봐. 이건 썼다 바로 지울 거야.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 흑인이 있어.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어. 백인이 있어. 우리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만 사람을 구별을 한다면,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종을 가지고 구별을 한 거야. 눈에 보이는 인종적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다. 근데 눈에 잘안 보이는 요소를 추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성격을 한번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얘는 친절해. 얘는 안 친절해. 얘는 친절하고 얘는 안 친절해.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흑인끼리인데도 서로 달라. 똑같은 백인끼리도 서로 달라.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요소를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신체적인 구분으로 나누었던 인종이라는 게 경계가 좀 흐려지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벗인 거지. 신체적으로 구별을 하냐,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로 구별을 하냐,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벗이었어. 이건 지울게. 자, add to this point that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are continuously variable so that one cannot say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자, 명령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덧붙여라. 이러한 포인트에다가 덧붙여라. 뭐라는 것을 덧붙여라. 이제 명사절이겠지? 뭐라는 것을? 자, 뭐라는 것을 덧붙이냐면 신체적인 특성들이 사용되어지는 뭐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as 뭐라고 representative of some race 어떤 종들을 대표한다고 하고 닫을게 여기까지 example e.g. skin coloration까지 하고 이렇게 초록색 걸어 닫아볼게 그리고 r 동사 이렇게 그리고 continuously variable 명사절 끝났어 좀 복잡하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러한 포인트에다가 덧붙여봐라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라고 더 생각을 할 거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인종을 대표한다고 인식하기 위해 예를 들면 뭐 피부 색깔 같은 거 어떤 인종을 대표한다고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체적인 특성들이 있잖아 말이 조금 어려운가? 다시 어떤 사람을 어떤 인종을 대표한다고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신체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피부 색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피부가 되게 하얘 아 그럼 이 사람은 백인종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잖아 또 예를 들면 뭐 눈이 되게 파래 이게 무슨 종이야? 잘못 들었다 또 뭐가 있을까? 뭐 난 잘은 모르겠는데 뭐 머리가 빨강색이야 그럼 뭐 아 이 사람은 뭐 스페인 계통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런 특성들 있잖아 신체적인 특성들이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라 됐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포인트는 방금 전에 말했던 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종들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한 특성들은 뭐 눈이 파랗고 머리가 빨갛고 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 특성들은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자. So that, 그래서 one cannot say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말할 수 없어.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어디에서 brown skin이 white skin으로 변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백인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뭐 황인종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 거. 자, 비록 신체적인 차이 그 자체는 리얼이야. 진짜야. 진짜 있는 거긴 해. 진짜 있는 거긴 하지만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 구조 만들어볼까? 신체적인 차이 그 자체는 진짜 맞아. 진짜 있는 건데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여기 있지? 별개의 우리가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적 구성이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 자 그 내용을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눈에 보이는 것들 신체적인 것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딱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체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면 인종으로 구별할 수 있겠지 뭐 검정색 피부를 가진 사람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 근데 글쓴이가 중간에 역접을 거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종 간의 경계가 흐려져 버린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비슷할 수 있는 거고 흑인끼리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구분을 한다라는 게좀 위험할 수 있어. 틀린 생각일 수 있어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거 단어 외워서 써보자.